오늘 경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건 저희 선수들이랑 팬들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, 어쨌든 오늘 경기는 어떤 내용보다는 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2주 동안 착실히 준비했고요.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잘 맞아져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전술이나 전략적인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 선수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서 서로 교감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실 많이 노력했습니다. 기성용 선수를 좀 더 뭐 일찍 투입할 생각도 사실 코칭 스텝에서 하긴 했었는데 타이밍이 득점하는 그 상황이 오면서 기성용 선수를 넣어서 뭔가 볼 소유로 경기를 끝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타임을 교체했습니다. 김원식 선수, 오스마르 선수 그리고 주세종 선수 세 명을 중앙 미드필더로 놨다는 건 사실 수비적으로 좀 안정을 가지고 가서 후반에 사실 승부를 걸려고 했던 부분이고, 그래서 사실 조용욱 선수를 후반에 쓴 부분이 있고요. 저희가 잔류는 했지만 또 상황이 어려운 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 게 상대 팀들이나 나머지 팀들한테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서 꼭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뭐 제가 그렇게까지 뭐 아직까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.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뭐 새로운 감독님이 오시면 뭐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물론 ACL도 있지만 지금 뭐 제가 해야 될 입장은 남은 두 경기 리그를 최대한 착실하게 준비하고 마무리 짓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. 일단 그런 상황들은 뭐 앞으로 뭐 구단이나 향후 뭐 새로운 감독님이 오시면 그런 부분들을 일정이나 그런 스케줄을 조율해서 나갈 것 같습니다. 팀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고 또 이번 경기가 또 잘 되면 잔류를 이제 확정 지을 수 있는 경기인 걸 이제 선수들이 또 워낙 잘 알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또 좋은 경기 결과로 나타나서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. 사이드로 이제 전환이 되고 김진야 선수가 이제 크로스를 올리는 상황이었는데 이 승부를 굉장히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좀 커져가지고 이제 골대 앞으로 좀 많이 들어갔는데 그 슈팅 상황 직전에 이제 주영이 형이 이제 흘려라고 뒤에서 했는데 뭔가 좀 욕심이 생겨서 컨트롤하고 슈팅이 됐는데 그게 골로 들어가서 좀 기쁘고 주영이 형이 이제 흘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해줘가지고 네, 좀 기쁩니다. 감독대행님께서 이제 사퇴를 하시고 코치님 분들께서 이제 선수들을 굉장히 편하게 해주시려고 이제 굉장히 노력한 부분이 우선 선수들한테도 이제 좋게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로 잘 뭉쳤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경기 결과 있었던 것 같아요. ACL보다는 우선은 이 경기 전까지 잔류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맞췄던 것 같고 잔류를 또 확정 지었기 때문에 또 선수들이 조금 이제 마음 편하게 또 리그 두 경기를 이제 잘 마무리하고 또 ACL 또 잘 준비해야겠다라는 그런 선수들이 생각인 것 같고 또 저 또한 ACL 서울 입단하고 나서 처음인데 올해 초에 ACL 경기가 한번 있었는데 제가 부상으로 뛰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뭐 이번에 카타르에서 또 ACL이 열리는데 처음 한 대회인 만큼 좋은 결과 또 얻어서 한국으로 귀국하고 싶어요.